국가 간에 금기시된 일 중에 하나는 국경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국가의 영토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으며 정확하게 표기하여 상대방 국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빠르게 사과하면서 잘못을 정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죠. 간혹 국가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국가에 딸린 섬을 실수로 누락시키는 것은 봐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독도를 꼭 빼놓지 않고 그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감하게 한국 전체를 세계지도에서 드러내버린 나라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발생된 지가 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네티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국 지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무슨 이유로 역풍을 맞는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니는 한국의 지도를 세계 지도에서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커뮤니티 관련 지도를 제작해 본사에 놓았는데 보시다시피 한국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왜 소니가 한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했는가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 먼저 그랬다는 설입니다. 2012년에 삼성은 갤럭시 제품 홍보를 위해서 전세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치러지는 행사로 삼성 부사장이나 주요 고위급 임원이 직접 영어로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이죠. 이 가운데 등장한 세계 지도에서 일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즉시 이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삼성 제품은 사지 않겠다. 삼성이 한 일을 기억하자 그들은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워낙 일본에서 고전하고 핸드폰도 점유율이 낮으니까 신경 안 쓴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당시 삼성의 일본 핸드폰 시장 점유율은 10%로 5위에 랭크돼 지금과 매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삼성을 잘 안 씁니다. 삼성 로고도 떼어버리고 갤럭시만 붙여야 팔릴 정도였죠. 심지어 삼성 핸드폰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 반도체도 30% 미만을 가져다 씁니다. 따라서 삼성치고 매출이 낮은 일본 시장을 지도까지 지워가며 홀대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삼성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지도에서 지워버렸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삼성의 영향력을 봤을 때 일본이 사라진 지도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이에 일본 대중들이 화를 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리벤지 매체와 같이 소니가 한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겠다는 것이 유력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도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고 유독 일본이 그렇다고 합니다. 삼성은 일부 극우 회원들에게만 잠시 공유되고 넘어간 반면 한국에서는 많은 네티즌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는데요. 특히 한국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출시될 때마다 관련 이미지가 등장해서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한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은 게임셋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줄 서서 구매하거나 매진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때와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시행된 수출 규제로 인해서 노저팬, 불매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5는 현재 예약 판매 중인데 1차 때 25분 만에, 2차 때에도 1시간 만에 매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미 1차 판매 때 한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이 매진됐다는 소식이 일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들의 말투를 배워서 그대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선택적 불매운동 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노저팬이라고 말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를 비롯해서 일본 제품을 원래는 좋아한다면서 약간은 조롱에 가까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거 소니의 지도입니다.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은 소니가 사용했던 지도를 꺼내들면서 플레이스테이션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 사례가 나오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의 했던 일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모습은 자칫 자신들의 매출이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도 되기에 역풍을 맞는다는 의견도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것은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의 불씨가 되살아나 다른 기업으로도 여파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 한국 네티즌은 정신 차려야 한다, 선택적 불매운동을 하면 안 된다며 그들이 사과할 때까지 가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물론 소니가 실수로 그 지도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만 네티즌들은 일본은 한국 관련 지도나 명칭을 삭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고의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슬그머니 집어넣어 표기해서 참가국인 한국에서 올림픽 보이콧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제대로 수정해주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을 그리지 않아서
일본도 똑같이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작업을 했던 외주 업체의 실수였습니다. 당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평창올림픽에서 일본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국은 이를 수용하여 곧 수정한 지도를 다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의 항의를 받고 지도를 수정하는 신용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독도가 잘 안 보여서 수정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일본 영토의 색을 점으로 찍어놨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점의 형태로 꼼수를 부리면서 여전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도 도발은 여전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와 같은 전 세계 회원국들이 보는 세계 지도에도 독도 울릉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WHO의 명백한 문제와 오류가 있어 시정을 두 달 넘게 요구해 오고 있지만 WHO는 이를 무시하고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으로 붙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한 영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동해가 일본으로 표기되어 있고 독도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으로 단독 표기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는 점이고 잘 안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제작한 국제 버전의 일본의 지도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각종 글로벌 기업들에도 이러한 영향은 나타나죠. 최근 네티즌들은 애플 지도에서 독도 명칭이 검색이 안 된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는 아이폰에서 독도가 나왔는데 이제 지역 숫자 표식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매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애플은 오픈소스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다케시마 명칭으로만 쓰이는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글 지도도 독도 명칭이 사라지고 연이어 일본에가 표기된 바가 있어 국내에서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독도는 여전히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가 되어 나오는 모습도 일본의 조치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뜻밖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시장이 작은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으며 아이폰 같은 경우 가격이 일본보다 비싸게 출시되는 등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당국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동해 일본의 병기가 통과됩니다. 2019년 미국 뉴욕주 교육국이 모든 공립학교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지시한 사례, 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 지도에서 동해가 단독 표기되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사례 비율이 1999년에는 3%에 머물렀지만 2009년 28%, 10년 뒤인 2019년엔 40% 등으로 급증하면서 전 세계도 동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만 여전히 60%는 일본의 단독 표기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과거 거의 동해, 이스트시로 표기되던 한국의 바다가 일본해로 병기되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모든 명칭을 일본으로 바꾼 상황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UN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국도 최소한 동해 단독은 아니더라도 일본해가 표기되는 일은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지도 도발에 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고 이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제 분쟁화를 시키고 독도와 같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지도에 대해서는 서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스가 일본 불매운동 등에 사용되면서 뜻밖의 역풍이 부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만큼 중일 관계도 악화일로다. 중국 환부시보는 6일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이 두려워 일본이 미국을 배우려 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한 것이다. 요미우리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과 관련해 꽤 까다로운 심사를 하게 된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이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각 부문과 이른바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국으로 중국 등 국가라고 해 중국이 하기 싫은 점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중국 유학생 등에 의해 누설되는 걸 막자는 취지로
이번 외무성은 비자 심사 강화를 위해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성도 18억 7천만 원의 거액을 일본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해 이들이 갖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는 데 쓰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선 정보 부처가 유학생의 개인 정보를 조사한 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들어 일본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유학생을 통해 중국 등 국가로 누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9일 이미 천여 명의 중국 국민에 대해 기술 절취 등의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으며 보안부 위험이 있는 중국 학생과 연구 인력의 미국 유입을 전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는 또 미국과 호주에선 중국 유학생의 과학기술 절취 사건으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 입국을 막으면서 중국이 목표를 바꿔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악화하면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시 주석 방일이 기약 없이 이루어지고 올림픽 또한 연기되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다.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미국을 따라 중국 대리기에 등장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특히 그렇다. 미국이 중국에 진출한 미 기업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자 일본 정부도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1,700여 일본 기업이 중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지난달 보도했다. 안보 분야에서의 중일 마찰도 격화되고 있다. 홍콩 명보는 6일 일본 언론과 홍콩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미국의 중국 호위 움직임에 맞춰 중국을 겨냥한 해양 연맹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싱크탱크 회의에서 스가요시 히데 일본 정부가 현재 미국 등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해양 연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미일 호위를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중일은 또 최근엔 양국 사이에 놓인 오랜 영유권 분쟁인 센카쿠 열도 문제로 부딪히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지난 3일 중국 쟈오이다오 디지털 박물관 사이트를 열어 쟈오이다오의 주권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자 일본 정부가 5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디지털 박물관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 등 주요 국가 70% 중국 싫다, 반중 감정 사상 최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세계 주요 14개 국가의 반중 정서가 역사상 최고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뷰리서치 센터가 14개 주요국 국민 1만 4,2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약 70%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설문 대상자에게 중국의 호감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스웨덴, 호주, 우리나라와 덴마크가 이었다. 그나마 조사 대상 중 중국의 가장 호의를 품고 있는 나라로 나타난 이탈리아에서도 62%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국가별 응답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73.7%가 중국이 비호감 국가라고 답변한 꼴이다. 퓨리서치 센터는 반중 정서가 매년 전 세계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퓨리서치 센터가 이 조사를 진행한 12년 동안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호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미국, 한국,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지난해보다 반중 정서가 강해졌다. 나머지 2개 국가는 지난해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가에서 중국 비선호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반중 감정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영국에서는 19%포인트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까지 반중 감정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0에서 50%대 수준이었고 2017년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역시 최초로 70% 고지를 넘어섰다. 퓨 리서치 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된 나라라는 점,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홍콩 보안법 도입 등이 중국을 전 세계 비호감 국가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중 61%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악평을 피하지 못했다. 응답자 중 78%가 시 주석이 전 세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지도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중 19%만이 시 주석이 전 세계에 기여할 지도자라고 답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웃도는 수치다. 중전문가 미국 허드 부상에 단결 못할 건 미세퇴 보여줘. 미국이 추진 중인 반중국 블록 허드와 관련 중국의 한 국제 정치 전문가가 각국의 이익이 다른 만큼 미국의 구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선이 부단대 국제정치학과 부 교수는 비공문에서 미국은 허드 회의를 큰소리로 선전했지만 단결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 결과는 미국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에 참여하는 4개국 외교 장관은 6일 일본 도쿄